네, 오늘의 장인 초대석 주인공은 바로 노아입니다. 용강은 자그마치 53강을 하셨습니다. 네, 노아를 가지고 오늘 해볼 덱은 뒷줄에 겔리두스 노아, 앞줄에는 아리엘, 펜니르, 스파이크로 구성했고요. 패스는 G, 신화 스킬은 빵패입니다. 결투장 바로 가보도록 하시오! 네, 첫 판 가보겠습니다. 과연 노아 결투장 어떨지. 상대 덱은 일단 콜트 덱. 콜트 보호진영이네요. 자, 시작하자마자 일단 겔리가 스킬. 자, 뒷줄이 확정 속공이 나갑니다. 아래에 있어서 그거 참고해주시고. 이야, 겔리 일단 상대 길리 한번 잡았고, 대갈 빡 확정 속공 나가죠. 자, 노아 바로 가죠. 이야, 진짜 노아 아래 스킬. 이야, 데미지 미쳤어요. 팬이라 한방 파이 한방. 뭐야, 싹 다 한방이네. 자, 상대 콜트 빙글 걸려서. 네, 스킬 한번 더 썼는데요. 자, 우린 안 걸리죠. 이야, 반격 미쳤고. 자, 바로 변신 가죠. 변신. 와, 개센데. 이야, 끝났어요. 이게 뭐야. 자, 이번에는 마득전이네요. 프레이야 타라, 벨진 뒷줄. 상대해 보겠습니다. 아, 노아 생각보다 엄청 센데요. 자, 또 갑니다. 로시바. 위험해요. 아. 네, 이야, 개쎄네, 진짜. 체력 변경. 자, 확정 속공. 와, 미쳤다! 프레이야, 쓸렸어요. 데미지 미쳤고. 와, 한번 스킬 쓰면 각성 스킬 바로 들어옵니다. 반격도 엄청 세요. 어휴. 그냥 후려버리네. 쥐잉. 자, 또 변신. 네, 좀 아쉬운 거는 3인기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5인기였으면 뭐 벨붕인데. 변신. 우와, 이건. 호우씨. 쥐. 자, 상대도 변신하네요. 타라가 변신입니다. 변신. 어우, 야, 이거 버스에서 못하겠는데. 지하철에서. 자, 펜니로 공격. 자, 변신한 이후에는 노아가 1인기로 바뀌어서 조금 안 좋은데요, 결정에서는. 나머지 애들이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자, 펜니를 평타 치고, 좋은데요. 사모공격이 들어옵니다. 상대 스쿨드 각성 스킬. 좀 있으면 방패 타이밍이라, 지금 빨리 잡는 게 좋은데. 자, 가보죠. 사망, 대가리. 아, 파이. 한대 들어갔네. 파이 피도 없었는데 너무 아쉽게 들어가게 됐고. 자, 그래도 평타. 아이고, 상대 방패. 자, 마무리 해야 되는데 지금 하필 또 방패 타이밍입니다. 아이고, 반격으로. 이야, 때려주고. 아이고, 하필 방패 타이밍의 스킬. 하트비트. 자, 뒤로 들어갔는데요. 와, 쿨타임 너무 짧은데. 결투장이라서 그런지 짧게 느껴집니다. 이야, 평타 씨. 평타 데미지 뭐야? 18만 두 번 뭐야? 와, 쿨타임 개 짧고요. 자, 마무리. 자, 펜니르가 가능할지. 자, 상대 스킬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소공 나가면서. 자, 이번엔 겔리. 페갈, 빡. 잡았네요. 야, 마덱도 문제 없습니다. 흥해! 자, 이번 상대는, 트루드랑 펜니르가 뒷줄에 있는 공덱이네요. 자, 일단 트루드부터 바로 자. 어? 뭐야, 안 죽었네? 와, 자, 아리엘 아래 스킬 나가면서. 아오! 약간 트롤성이 됐고요. 거의 선스킬 내준 느낌. 와, 피 많이 까집니다, 노아. 아이고, 아니네요. 네, 한방 쥐. 어유, 왜 이렇게 세지. 야, 자, 로시밤 또 나가봐. 또 써보죠, 앞줄. 어유, 그냥 다 한방입니다. 자라 끝났고. 이야, 뒤에 멀뚱멀뚱 있는 트루드도 잡았고. 자, 상대 질 수 없죠. 바로 빙결 부여합니다. 자, 근데 노아 또 각성 스킬 돌아왔는데 빙결 안 걸리죠. 와, 이건 뭐야 이게. 아니, PVE 아닙니다. PVP인데요, 데미지가. 일단 변신. 이때까지
본 데미지 중에, 야, 트루드 잡았어요. 제일 강력한 것 같습니다. 야, 유 오랜만이네. 자, 마지막. 네, 파이 남았구요. 파이 마무리 가보죠. 자, 반격으로 일단 벗기고, 무효화. 방패. 야, 스킬도 잘 쓰네. 하트비트. 단일김. 우와, 뭐 어차피 한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찍. 자, 이번 상대, 방덱입니다. 에반 뒤줄에 있고요. 엘리샤랑, 스쿨드도 있네. 자, 가보죠. 일단 겔리 스킬 먼저. 데미지 세 자리 뜨고 이러는데요. 와, 꿀딜입니다. 아직 강화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와, 이러면 어떻게 잡지? 어떻게 잡겠냐, 노아가 있는데. 노아 믿어보자. 고령 데미지, 와우. 자, 일단 겔리가 일단 통감까지 쓰면서 일단 뭐 신속이나 이런 걸 지울 수 있겠죠. 뭐 신속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없는 것 같아요. 페갈 빡. 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그냥 아예 노딜. 자, 에반 스킬 쥐. 자, 가보죠. 딜뽕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노아 데미지 미칠 것 같은데. 한방 걸렸다 하면 한방. 우와, 효과 공격 나가면서. 형이 미쳤는데요 이거. 자, 체력 감소시키네. 오히려 이득입니다. 그러면 딜뽕 켜질 수도 있거든요. 와, 피가 많아서 딜뽕 안 켜지네. 자, 겔리 녹았고 부활 변신 가보죠. 변신 진짜 개쎕니다. 말도 안 돼요. 와, 에반 끝났어요. 야, 엘리샤 끝났어요. 세자르 끝났어요. 걸렸다면 다 끝나요. 허씨. 와. 자, 노아 마시면은 반격 나가면 너 죽어요. 이야, 미쳤다. 이야, 이건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냥 겔리 딜은 그냥 아예 없고요. 그냥 노딜을. 대갈 빡 해도 노딜. 자, 스킬도 스킬 들어오면 이득. 반격하면 되니까요. 한방 무조건 한방이야. 끝났어요. 노아 하드 파케리 형님. 자, 막판 가보겠습니다. 이야, 상대덱 매즈덱입니다. 크리스 있고요. 녹스까지. 이야, 상태 상대 잡을 수 있을지. 일단 빙결 겔리 스킬 먼저 가보죠. 자, 스파이크가 절대 죽으면 안되겠는데. 이야, 일단 크리스 한번 잡습니다. 확정 속공. 와, 확정 속공. 아리엘 부활. 자, 즉사 오는데 저게 제일 무섭죠. 즉사 대가리. 우와, 다 죽었어요. 큰일 났는데 이거. 겔리 자, 부활 빠졌고 쥐. 펜니로 왔겠습니다. 일단 스파이크가 지금 일단 즉사를 풀어야 되는데, 아니면 방패라도. 스파이크 맞았는데요. 한 대 더 맞아야 되네. 크리스. 와, 다행히 크리스 잡습니다. 형님. 자, 즉사 다 풀렸고 펜니로만 잡으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 yeah, 노아 스킬 안 쓰고 반격으로 그냥 주드를 잡습니다. 와, 이거 팬니네들이 그냥 늑대 변신이 안 되네. 대가리 좋아요. 이제 마무리 가보죠. 와, 팬니네가 다 했다. 천둥. 자, 즉 싸우는데요. 녹스 혼자 어림없죠. 대갈바 마지막은 변신. 노아 변신으로 마무리를 해 보죠. 이야, 노아 진짜 좋네. 찍. 자, 진짜 막판 가보겠습니다. 재밌어서 한번 더 가보죠. 상대는 겔리 트루드 공격입니다. 와, 시작하자마자 트루드 녹아요. 자, 바로 스킬 노아 걸리면 다 죽는데요. 와, 진짜 다 죽네. 야, 씨, 이게 말이 되나? 어이구, 펜니를 뭐랬는데도 사망. 자, 트루드 질 수 없죠. 연쇄가 고는데 어림이 없습니다. 네. 어이구, 자, 상대 트루드 위기.
상대 걱정해야 돼요. 치. 아이고 찡 나가면서 자라 죽었네. 자 빈결로 마무리 했고요. 트루드는 디어프 제거. 자 일단 빈결 풉니다. 어우 게임이 왜 이렇게 쉽지. 그냥 치면 다 죽으니까요. 자 우리도 빈결 한 번 더 빈결. 이야 죽어요 죽어요. 대갈바 방패 키고 상대 빈결 부여하는데 안되죠. 방패 타이밍. 와 게임이 왜 이렇게 쉽지. 딜러가 돼서 그런가. 자 겔리 마지막 부활 반격으로 일단 잡고요. 바로 변신으로 마무리 가죠. 야 이건 뭐 그냥 노아는 스킬 한번 쓰고 변신하고 반격하고 밖에 없는데 게임은 끝나 있습니다. 미쳤다. 네 결투장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노아 세팅 알려드릴게요. 일단 노아 스펙이었죠. 템은 박무희의 반반 위권 흡혈 약공 각개징을 해봤습니다. 잠재는 약공의 딜뽕의 반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장인 초대서 노아 53강 빌런분을 초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